9장 반평과 실상이 이와 같다. 이 부분을 보겠습니다. 아, 나도 역부여시 역시 이와 같다. 나도 이와 역부여시 또한 이와 같다. 또한 다시 이와 같다. 이와 같다. 나도 위 일체 도사 일체 중생들의 도사가 되어서 도사이니 도사가 돼서 견 보았어요. 제 구도자 모든 도를 구하는 사람들이 첫 번째 중로 이 해패 길 중간에 가다가 해패 게을러서 뭐예요? 불능도 제도하지를 못해요. 생사와 번뇌 제험도 생사 번뇌 제험도를 제 불능도 제도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생사를 건너지 못하는 것을 견 보고서 고 이 방편력 그러한 까닭에 이 방편력 방편력으로서 위식 쉬게 하기 위하여 쉼을 위하여 설 열반을 설하였다. 언여 너희 여등 너희들에게 언 말하노니 고멸 고 뭐죠 괴로움이 없어지고 소작 이미 했던 작이라고 하는 것은 노력했던 거죠. 그 했던 바가 개, 이 모두 이 판 힘써서 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은 다 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기 이미 지 알았어요. 도 열반 이미 열반에 이르는 것을 알고 개 모두 득 아라한 모두 아라한을 득했다는 것도 알고 아라한을 이룬 것을 알기에 이내 집 대중들을 모아오고 위설 진실법을 설하였다. 제불 모든 부처님께서는 반편력으로 분별설 삼승 분별하여 삼승을 설하고 삼승을 분별해 설하지만 유 오직 방편력으로 여러 가지 그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은 그게 진실이 아니고 하나의 일승불만 진실이라고 했죠. 유 오직 유 일불승 한 일불승만 있고 식처 쉬는 곳에서는 고 그러함으로 설리 그래서 쉬게 하려고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승을 설하였다 그 말이죠. 오직 일승 일불승만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금 이제 위녀 너희들을 위하여 설실 사실을 말하겠다. 사실을 설하겠다. 여 너희들은 소득 비멸 너희들이 소득 얻은 바는 비멸 멸도가 아니다. 참된 열반이 아니다. 위 불 일체지 불체를 부처가 되어서 일체지 부처의 또는 일체지 부처님의 일체지를 위하여 마땅히 발대 정진 크게 정진을 바라야 한다. 그러니까 크게 정진할 마음을 내오고 너희는 증득해요. 일체지를 증득해야 된다. 그리고 심력 등 불법 자 일체지 심력 등 불 심력 열 가지의 힘 등 것과 불법을 부처님의 법을 증득하여 구 32상 32가지 생긴 모습을 모두 구 갖추어야 내시 진실로 진실한 멸도에 이르게 된다. 진실한 멸도가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내가 이제 너에게 진실을 말하노니 네가 얻었다고 하는 바는 실제로는 멸도가 아니다. 참된 열반이 아닌 거죠. 부처의 일체지를 위하여 마땅히 발대 정진 크게 마음을 내어서 정진을 해야 되고 여증 일체지 너희들은 일체지를 증득해야 된다. 그리고 심력 등 열 가지 힘 등 불법과 구 32상을 갖추어서 내시 진실멸 그렇게 해야만 뭐가 된다? 진실한 열반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뭘 해야 한다? 일체지를 일단 증득을 해야 돼요. 그리고 심력 등 불법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30 이상의 그러한 진실이 멸두한 거, 이 30 이상을 다 갖추어야 진실한 열반에 들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진실한 열반이 아닐 수 있다. 제 불지도사, 모든 부처님의 도사는 위식설, 위식, 설을, 위식을 위하여 설 열반, 열반을 설한다. 쉬게 하려고 열반을 설한다. 기지 시기. 자, 이미 알았어요. 뭘 알았냐면, 쉬는 것이 다 끝났다는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이미 충분히 쉬었다라고 아는 거죠. 그래서 인입, 끌어당겨서 입 들어가게 해요. 어디에? 불해, 부처님의 지혜에 들어가게 한다. 그 말이죠. 인도자이신 모든 부처님께서 쉬게 하려고 열반을 설하시니 이미 신주를 아시고 인도하여 부처님 지혜에 들어가게 함이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 내리고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짧지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